가람아, 오늘 몇 명이냐? 248명입니다. 너무 많은데? 200명 컷하자. 여기서 군대 빼려고 컨셉 잡는 놈들이랑 구성 가리고 뺑기치는 놈들 빼면 진짜 아픈 놈들은 반 정도 되려나? 락스를 마셨다고? 왜? 소화가 잘 안 돼? 목소리가 시켰습니다. 지금도 막 페인트 먹어, 락스 먹으라고! 환청이 들린다라. 더 무서운 건 이게 밖으로도 나온단 겁니다. 28도 들리냐? 들리지? 다 알아. 응? 얘 깨우지 마. 대답해. 대답만 하면 돼. 진짜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잖아. 옆에서 잠꼬대할 때 대답하면 나중에 꿈이랑 현실 구분 못해서 정신병 걸린다던데. 야, 야! 어, 뭐야? 방문 껐냐? 잠꼬대하던데. 몰라. 아닌가? 깨우지 말랬지! 꼭두 새벽부터 열연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내일 오침 시켜달라고 해. 여기하고 아닙니다. 입가에 묻은 샴푸나 닦아. 락스 먹었으면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 이거 진짜 락스입니다. 미내시경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영창 보낸다. 어, 내일 오침 몇 시간 합니까? 기억을 걷는 시간 해, 새끼야. 충성! 군의관님,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놈 같은데? 그래, 넌 어디가 아프니? 181번 훈련병 백승민! 오늘 훈련 도중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당에서 정신교육만 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하필 행군 전날에 발목이 나갔다고?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야? 아닙니다! 승민이 형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몸이 안 좋아서 항상 뒤처지는데도 끝까지 전우들 힘내라고 보듬어줍니다! 그럼 엑스레이 찍어보... 군의관님! 아무에게도 말 안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가 허해서 가위도 자주 눌리고 귀신도 보는 편입니다. 아, 그래? 미안한데 오늘 귀신 본다는 훈련병만 10명은 봐서 딱히 놀랍진 않다. 이럴 수가, 전혀 몰랐어. 평소에 그렇게 강해 보였던 승민이 형이. 특히 귀신이 보일 때는 거의 정신을 잃는데 이때는 무방비 상태라 다치기가 쉬운. 어? 지금도 저기. 형! 뭐야, 기절 안 했잖아. 다리도 멀쩡하네. 저 사기꾼 새끼, 계속 아프다고 답배더니 날아다니네. 어쩐지 힘든 일 시킬 때마다 기절하더라. 아이씨, 뭐야. 이 쥐는 커서 밟아 터트리면 기분 좋겠다. 약은 잘 먹고 있어? 아, 예. 정강호, 쥐사장에서 우연히 쥐를 잡아 쥐잡이병으로 임명. 2주 동안 무려 100여 마리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죽인 소름돋는 놈. 최근엔 사람이랑 쥐를 헷갈려해서 약물 치료와 상담을 경험하고 있다. 근데 약이 맛있어서 받자마자 한 번에 다 먹었어요. 원래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전역시켜야 하지만 내가 해줬다고 소문나면 다 나한테 와서 징징댈 게 뻔하니. 야구 좋아하세요? 어? 어, 좋아하는데? 쥐로 야구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잡아서 던지면 이렇게 내장이 팍! 난 왜 환청 듣고 귀신 보는 놈들보다 저런 게 더 무섭냐? 응? 너 이거 입대하기 전에 올린 거지? 이건! 일주일 후에 입대라. 의가사 계획 세워봤다. 일단 쥐를 닥치는 대로 죽일 거임. 죽이는 방법도 벌써 100개 넘게 생각함. 이후에 미친 척 좀 하면 전역시키겠지. 여기 어떻게 찾았어요? 타격폼이 영락 없는 애니멀 프렌즈 김현식 선수더라. 나도 여기 눈팅 자주 하거든. 아, 거의 다 됐는데. 아,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연기는 잘했는데 하필 나랑 같은 팀을 빠냐. 하마터면 전역시킬 뻔했... 어?